연희동이랑 연남동 사이에 있는 오피스텔. 서문 조금 넘어서 연희동 쪽에서 원룸에서. 연세대 서문 근처에서 원룸. 연대 서문에서 10분 거리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에서 1년 살아보니까 기숙사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학교랑 가까우면서 혼자 살 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원룸을 찾게 됐습니다. 학교 기숙사, 무학이랑 우정원을 둘 다 떨어졌고요. 기숙사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예전에 SK 글로벌 학사에 산 적이 있었는데, 글로벌 학사는 이제 송도 캠퍼스와는 다르게 여러모로 더 불편한 점들이 더 많았습니다. 식사할 것도 마땅치 않고, 학교에서 저는 이제 공학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서문이 오히려 글로벌 학사보다 가까울 정도로, 그런 점들 때문에 가격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원룸 형태의 거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집을 구할 때는 되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막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뭐 중개업자들이 사기치는 경우도 많다 그러고, 지금 구한 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좋은 데 구해서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3일 동안 거의 막 20군데는 넘게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녔거든요. 약간 현타가 많이 왔어요. 내가 서울에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구나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 가격에 이 상태의 집이 여기서 사람이 산다고 싶은 데도 너무 많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발 디딘 틈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집도 많았고. 가장 큰 점은 역시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근방 집들은 집이 몇 평이든지 아니면 뭐 하숙이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이 천에 40에서 50 사이로 좀 비교적 비싼. 집을 구하는 동안에도 머무를 곳이 필요한데 집이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 게 해결이 안 돼서 되게 힘들었고, 집 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살던 원래 고향이랑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 금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주인분께서 막 예고도 없이 그냥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방 스캔하고 가시거나 뭔가 준다고 하시면서 굳이 방에 막 들어오려고 하시고, 집을 이제 내놔야 될 때가 됐을 때 연락도 없이 그냥 새 집 보러 오신 분 데려와가지고 집 구경시켜주고, 그때 저는 자고 있었는데 막. 일단 밥해 먹는 게 너무 힘들고요. 월세 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처음에는 자취 시작할 때 뭔가 내 자취방들을 이케아 가구로 이쁘게 꾸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셋집이니까 뭘 할 수도 없고 그런 걸 들여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친구들 불러와가지고 막 같이 밤새서 놀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있었는데 일단 자취방에서 요리를 막 해먹겠다, 친구들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재밌게 놀겠다. 근데 밥해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친구들 데려와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엄마 보고 싶어요. 그냥 서울시 안에 내 집이 있기만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제 꿈은 성공해서 더 큰 집, 이케아. 제 꿈입니다. 네.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서울에서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꿈이 생겼어요.